대구에서 발생한 홍역이 전국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 홍역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임정우 교수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홍역이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시민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먼저 홍역이 어떤 병인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홍역은 저희 나라에서는 그 제2군 법정 전염병에 속합니다. 그래서 원인 바이러스는 미즐즈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아주 급성, 발열성, 발진성 질환이 되겠고요. 전염성이 매우 높은 질환입니다. 그 비말이라고 하는 호흡기 분비물 혹은 공기 감염을 통해서 전파가 되고요. 잠복기는 평균 10일이고 전염기는 발진 4일 전부터 4일 후까지인 병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홍역의 주요 증상은 어떻게 발생하나요? 예, 주요 증상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뉘는데요. 맨 처음에 전국인데 이 시기는 전염력이 매우 높은 시기로 한 3일에서 5일 정도 지속이 되고요. 이 시기에는 발열이 나타나고 기침, 콧물, 결막염, 그리고 입 안에 코플릭 스팟이라고 하는 그 모래알 같은 그 홍역에서 매우 특징적인 반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발진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때는 그 빨간 발진이 그 목 뒤부터 시작해서 몸통, 팔다리 순서로 퍼지게 되고 발진이 융합하는 특징을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회복기로 넘어가서는 발진이 사라지면서 색소 침착을 남기게 됩니다. 근데 하지만 이렇게 전형적으로 세 단계로 나타나지가 않고 최근의 추세를 보면 환자의 연령이나 백신 접종력, 그 면역항체 보유 여부에 따라서 전구 증상이 없다거나 발열이나 발진이 가볍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홍역 환자들은 반드시 격리가 돼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격리 기간은 그 한 4일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네, 20, 30대에 홍역이 많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그것은 그 우리나라 국가에서 그 홍역을 그 소아 예방접종 정책으로 도입한 것은 1985년도가 맨 처음 시작이 됐는데 하지만 그때에는 그 지금처럼 두 번이 아니라 한 번만 접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12개월에 한 번, 만 4세에서 6세 2차 이렇게 두 번을 접종을 하게 된 것은 1997년도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1985년하고 1997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 즉 지금 현재 20대와 30대 초반까지의 성인이 되겠습니다. 이분들 중에서는 홍역 백신을 한 번만 맞았거나 또 일부에서는 아직 전혀 접종을 하지 안 받았을 가능성도 높은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20, 30대에서 홍역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인기에 홍역이 발생하게 되면 증상이나 합병증의 발생이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성인이 걸렸을 경우 증상이 아이들보다 더 심할 수 있군요. 홍역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방법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먼저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직 홍역은 바이러스 질환이기 때문에 아직 효과적인 치료 약물은 없고요. 일반적인 경우에 그냥 휴식, 충분한 휴식, 그리고 충분한 영양과 수분 공급이 꼭 필요하면 자연적으로 소실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법은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예방책은 백신이 되겠습니다. 모두 두 번을 맞게 되는데 그 정규 접종은 생후 돌, 그러니까 12개월에 한 번, 만 4세에서 6세 두 차례 맞게 되고요. 그리고 성인인 경우라도 아직 그 접종력이 없거나 과거에 홍역을 앓지 않은 경우엔 항체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분들도 반드시 한 번을 백신을 접종을 해야 되고요. 특히 유럽이나 중국, 태국 같이 그 홍역 유행 지역을 그 국가를 여행할 계획이라면 출국 4주에서 6주 사이 전에 그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하는 것이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돌이 안 된, 12개월이 안 된 6개월에서 12개월 영아라도 해당 국가를 그 방문할 예정이라면 1회 접종을 하는 것을 권고를 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는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통해서 예방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만에 하나 홍역 환자와 접촉을 한 아이라면 그 예방접종을 두 번을 했다면은 그 항체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1회만 접종을 한 아이라면 환자 접촉 후 72시간 내에 1회 더 접종을 하면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임정우 교수와 대화 나눠봤습니다.